네, 안녕하세요. 건강 아이콘입니다. 저희 안울동 대표님께서 태닝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태닝을 잘못하게 되면 몸이 많이 얼룩지기도 하는데, 야외에서 태닝을 예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여쭤보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모모모 이동. 자, 어디 계실까요? 아, 여기 계시네요. 안울동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태닝하는 방법 좀 배우려고 왔습니다. 아, 여름이죠, 여러분. 네네. 태닝 진짜 잘못하면 여러분, 화상 당하기 딱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태닝을 정말 건강하게 예쁘게 화상을 입지 않고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준비물이 필요해요. 일단은 태닝 오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피부가 건조해지 되면은 피부가 벗겨지기 쉽기 때문에 피부의 건조를 막기 위해서 수분 방출을 줄이기 위해서 오일을 발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얼굴에 선크림 바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 선글라스는 왜 필요하냐면 눈부셔. 눈이 너무 부시면 자외선에 시력을 잃을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선글라스 하나 필요하고 모자 필요해요. 왜냐면 올해 뜨거운 열에 두피에 닿게 되면 또 탈모의 문제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해야 될 게 체감고는 꼭 필요해요. 예, 왜냐면 제가 태닝을 하면서요, 동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누워서 태닝을 할 때는 책을 보면 시간이 정말 잘 가거든요. 엎드려 볼 때나 엎드려서도 책을 이렇게 보잖아요. 자, 그래서 체감고는 꼭 준비해 주시고, 그러면 태닝도 하면서 상식도 쌓을 수 있고 지식도 쌓을 수 있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되고, 이제 진짜 중요한 거, 태닝 할 때 여러분 해가 지금 저쪽에 있거든요. 지금 아침 몇 시냐면 7시 58분이라 해가 뜨겁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아침에 출근해서 잠깐 태닝을 하는데, 해가 지금 저기 있을 때는 이렇게 서 있어도 햇볕이 쭉 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름에 물놀이 가거나 놀러 가서 최고 문제가 해가 12시에서 1~2시 사이에 중천에 있을 때 서 있는 상태에서 태우면 100% 어깨 아픕니다. 우리 이상대 트레이너 웃고 있는데 여기가 제일 아프고요.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잘못 태우면 이 배. 그래서 네. 1시간을 기준으로 15분 간격으로 자세를 바꿔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 우리 전기구이 통닭을 구울 때 계속 돌려주니까 골고루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15분, 그 다음에 바로 알람이 울리면 옆으로, 그 다음에 다시 엎드려서 15분, 그 다음에 옆으로. 이때 제일 안 타는 부위가 어디? 여기. 그래서 옆으로 놓을 때는 이렇게 태우셔야 돼요. 아셨죠? 이러면 절대 화상 안 입고, 중간중간에 수영장을 가시면 수영장에 몸을 담가도 한 10분 정도, 10분에서 20분 정도 담궈두시면 체온이 좀 가라앉고요. 그 다음에 야외 샤워기 있으면 찬물로 샤워해 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이렇게 태닝 하시면 구릿빛의 멋진 몸도 가질 수 있고 올여름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도움이 됐나요? 네, 많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